부산 국제영화제 열흘간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을 찾은 세계적인 배우와 감독 그리고 볼만한 영화까지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이 개막식을 또 어떤 사람이 사회를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는 공동사회를 맡으려다가 좀 불참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이재훈 배우가 네. 건강상의 이유로 막판에 영화제에 통보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박은빈 배우가 공교롭게도 네. 혼자 사회를 보게 된 것인데 여러 가지로 또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단독 여성 MC인 그렇죠. 거죠. 최초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나이로도 아마 최연소일 거예요. 92년생. 네. 그러니까 워낙 또 팬이 많은 배우다 보니까 관객분들을 환영을 할 텐데 아무래도 본인은 국제 행사의 진행이 또 약간은 떨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개막식도 개막식인데 보니까 이제 누가 또 귀빈을 맞이하느냐 손님 맞이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송강호 씨 배우 송강호 씨가 또 직접 맡고 있어요. 어깨도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올해 영화제 인사 변동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이제 마스코트이자 구원투수로 송강호 배우가 명예 집행위원장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집행위원장이 영화제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을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외 게스트, 국내 게스트를 맞이하는 일, 그리고 환대하는 일, 그리고 어울리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도 해외 게스트들은 송강호 배우가 집행위원장이라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세계적인 또 배우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더 좋아할 것 같고 보통 이제 이런 영화제에서 가장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개막장이 뭡니까? 폐막작이 뭡니까?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올해 개막작은 일단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한국이 싫어서. 작품이고요. 네. 폐막작은 중국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가 선정됐는데요. 일단 장건재 감독은 독립영화에서 활약을 했던 감독이에요. 완전한 그 아티스트 감독으로 여러분들은 한여름방의 환타지아라는 작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 네. 이번 영화는 사실은 반 정도는 뉴질랜드에서 찍은 영화고요. 한국이 싫어서 말 그대로 뉴질랜드로 떠나는 어떤 그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고아성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고요.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컴백하는 거라 기대가 많으실 것 같고 폐막작 영화의 황제 같은 경우는 혹시 유덕화 배우 좋아하시나요? 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배우. 유덕화 배우가 팬도 많죠? 그렇죠. 네. 제작과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안타깝게도 이번 영화제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감독님이 오십니다. 이 닝하오 감독이 아마도 2006년에도 부산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이 되셔서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의 17년 만에 컴백을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보면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어떤 작품이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럼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개막작을 뽑고 폐막작을 뽑느냐지도 궁금해요. 사실 근데 이런 조건이 있어야 개막작이고 이런 조건이 있어서 폐막작이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수석 프로그래머와 집행위원장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네. 아마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화제 정체성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해 영화제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 전까지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지금 한국 작품을 개막적으로 선정을 한 것인데 고아성 배우나 장건재 감독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아성 배우가 함께 왔으면 좋겠는데 또 다쳐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번에 좀 빠지는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상영작 같은 경우에도 200편이 좀 넘더라고요. 하지만 지난번보다 좀 줄었다라고 하던데 몇몇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한 100편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네. 아마도 그 집행부가 좀 늦게 꾸려지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 것 같고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노르자 감독들이 이번에 포진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라인업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몇 개만 이렇게 줄줄이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신작 괴물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류스케 하마구치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셸 공드리 감독이 지금 8년 만에 새 작품을 들고 왔는데 네. The Book of Solution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고요. 홍상수 감독은 뭐 매년 오시는 감독이니까 홍상수 감독의 신작 우리의 하루가 있고 이 밖에도 릭 베송 감독이 또 오랜만에 직접 내한을 하고요. 아 제가 말을 하기에도 지금 너무 많은 감독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알만한 또 훌륭한
감독의 작품도 있겠지만 수상작도 꽤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죠. 사실 칸, 베를린, 베니스가 이제 3대 세계 영화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제를 이미 상영작으로 거친 작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상한 작품들이 아주 즐비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류스케아마고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 올해 베니스 국제영화제를 완전히 휩쓸었던 영화예요. 예. 그러니까 심사위원 대상을 포함해서 뭐 메이저상을 모두 쓸어 담듯이 가져왔던 영화고요. 그리고 트라나논 감독의 프렌치 수업이라는 작품은 칸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괴물 같은 경우 각본상을 받았었죠. 어. 그리고 사실은 수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혹시 넘버3라는 작품 기억하시죠? 네. 송능 감독의 따님인 셀린성이라는 감독이 만든 이 패스트 라이프스라는 작품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을 보였는데 네. 그때 아주 굉장한 호평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가 되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이제 영화제가 이제 영화관의 스크린에 걸리는 영화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제 OTT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아마도 네. 몇 해 전부터 부국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런 미디어 지형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선하기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스타들을 대거 초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적인 어떤 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가 해야 할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영화를 이제 발굴하고 조명하고 그렇죠.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국제가 이제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 뭐 회고전 같은 것도 부활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에 또 잘하는 배우예요. 조윤발 배우가 수상자로 확정이 됐는데 좋아. 2년 연속 홍콩 배우예요. 네네. 혹시 워낙 좋아할 수밖에 없던 아, 워낙 그 멋있는 모습에 조윤발 배우는 그때 참 영웅본색부터. 그렇죠.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양조위 배우가 아시아 영화인 상을 받았고 올해는 이제 조윤발 배우가 와서 지금 아주 그 화제가 대단한데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부산 영화제가 홍콩 영화제를 재현한다는 아. 그런 또 약간의 비판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영화상이라는 어떤 그 상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면 주윤발 배우가 수상하는 거는 매우 온당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출중한 어떤 자격을 갖춘 아티스트잖아요. 다만 이제 2년 연속 홍콩 배우들이 수상을 하니까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더 국적을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윤발 배우가 이번에도 신작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전도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신작은 One More Chance라는 이제 정말로 2023년에 나온 신작이고요. 네.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영웅본색 4K 복원 상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안 감독의 와우 장면까지 해서 세 편을 특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 조윤발도 벌써 나왔지만 어떤 스타들이 또 오느냐 부산에 찾아오느냐 아마 부산 찾는 많은 영화인들, 영화 팬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제가 이렇게 줄줄이 써오긴 했는데 이 중에서 네. 몇 분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괴물 팀들을 데리고 아. 출연 배우들을 몰고 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와이 순지 감독도 정말 오랜만에 내한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히로세 시즈, 그러니까 고레이다 히로카즈의 주연 배우를 맡았던 배우죠. 네. 같이 오고 릭 베송 감독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류스케 아마구치는 하루만 오는 것 같아요. 아. 10월 11일 하루만 오고 지금 사실은 근데 저희가 그 모두의 아우성은 이 한국계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아주 쟁쟁합니다. 정우성 감독님으로 오시고요. 김지훈 감독이 거미집 팀을 모두 이번에 모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김창훈 감독의 화란 팀, 그러니까 네. 송중기, 홍사빈, 그리고 이충현 감독의 발레리나 팀, 전종서 배우, 그리고 독전2, 조진웅, 차승원, 한효주,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이번에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이라고 해서 스티븐 연과 잔조가 옵니다. 오. 그리고 정희석 감독과 저스틴 전 감독까지 해서 이번에 네. 특별 토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마 볼만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부산을 찾으신 분들이 이 부산 국제 영화제를 좀 즐기겠다 한다면 어떻게 즐기면 가장 잘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영화들이 쟁쟁하고 네. 이렇게 좀 화제가 될 만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미 매진된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좀 표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국내 개봉이 확정된 작품이나 아니면 곧 개봉할 영화보다는 아. 이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우선순위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국제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